안녕하세요. 부산의 모든 방입니다. 저는 지금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사진 점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인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에 대한 정보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접어두는 걸로 하고요. 이번엔 어마어마한 오션뷰를 가진 84타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방을 보러 가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 104동 1호 라인 현장에 나와있고 아직 사진 점검 기간이라서 공사가 다 완료되진 않았지만 세대 내부를 보여드릴만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러 왔고요. 지금 오른쪽에는 이렇게 시공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신발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현관 팬트리가 이렇게 준비될 예정입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팬트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더비치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방을 먼저 보러 가시자면 첫 번째 방은 이렇게 붙박이가 있는 방이거든요. 근데 여기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첫 번째 방에서도 이 강한대교가 보이는데 멋진 뷰는 조금 이따 더 완벽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방에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붙박이장이 되어 있네요. 지금 보통 다른 아파트 경우에는 이쪽으로 해서 툭 튀어나온 붙박이장이 있어서 좀 공간을 잡아먹는다는 느낌이 많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보시면 화장실도 요즘 신축단지 중에서도 조금 더 밝고 깔끔하게 지어진 그런 거실 화장실인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욕조도 이 수전도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욕조도 더 깔끔한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세면대도 있고 여기 비데가 딸린 대변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리모컨으로 비데를 조정할 수 있어서 사용하시기 좀 많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방 보시자면 두 번째 방 역시 첫 번째 방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되어 있네요. 아, 여기 역시 붙박이 공간이 있고요. 이쪽 역시 강한대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네, 강한대교 뷰가 보이고 첫 번째 방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거실을 보시자면 이 거실 통창을 통해서 와, 뷰 한번 보십시오. 거실 통창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대교 뷰가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시원한 개방감과 동시에 저녁되면 야경이 훨씬 더 예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메가마트가 보이는데 여기가 올라간다고 해도 이 옆쪽이나 이 강한대교가 조금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메가마트가 좀 올라가면 확실히 뷰쪽으로 좀 침해받는 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한쪽에는 이렇게 벽 아트월이 준비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TV를 달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실이 지금 강폭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 TV 놓고 거실 소파를 끝까지 놓는다면 TV가 잘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아무리 큰 TV도. 그래서 한 이쯤에 TV 놓고 뒤쪽에 테이블 놓는 그런 새로운 인테리어 시도를 해봄직할 수 있을 정도로 거실 공간이 강폭으로 굉장히 넓고요. 거실에 들어오는 간접 조명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이 주방을 보시면 이 주방 오른쪽에는 이렇게 불투명한 이렇게 선반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정주부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이 D자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D자 구조로 되어 있고 왼쪽에는 냉장고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부장이나 하부장 색감이 전체적으로 좀 매트한 실버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러움이 많이 강조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화이트톤 마블 타일이랑 대비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도 다용도실도 웬만한 방 하나 정도 될 크기로 큼지막하게 나있거든요. 다용도실이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있고 뭐 세탁기 건조기 놓고 여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방을 보시자면 메인 안방도 여기 보시면 34평답게 큼지막한 방 사이즈의 메인 안방이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이 안방으로도 이 강한대교 뷰가 보이니까 이 바다를 사랑하는 부산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안방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이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건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샤워 부스랑 이렇게 화장실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화장실 안에 샤워대랑 이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걸 좀 선호한다고 하던데 확실히 이렇게 따로 있는 거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지고 같이 있었을 때 생각해보니까 물 튀고 물 닦고 이렇게 굉장히 번거로웠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쪽이 나중에 아마 유리 칸막이 같은 게 준비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게 있다면 훨씬 더 사용
사용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세면대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 화장하시는 분들이나 머리 만지시는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이 손에 화장이 붙거나 이 손에 왁스 같은 게 묻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불편한데, 여기서 머리 만지시거나 화장하시고 바로 손 씻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성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위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랑 아래쪽에도 수납할 수 공간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 드레스룸이 되겠죠. 네, 드레스룸은 사실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쪽에 랙 같은 게 짜지면은 그래도 많은 옷을 수납할 수 있도록 구조가 준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옷 수납도 이렇게 준비가 될 것이고, 왼쪽에는 이렇게 실외기실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럼 이 강안대교뷰가 진짜 시원하게 들어오는 이 104동 1호 라인을 보셨고요. 지금 이 매물이 전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의 강안대교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